에이 왜 그래? 아니 오빠가 진짜 딱 좋아할 맛이. 좋아하긴 하지. 오빠가 진짜 딱 좋아할 맛이. 진짜 맛있어. 신나게. 오늘의 베스트. 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TV의 거짓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1월 달에 방문했던 미슐랭 스시다의 모습을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좀 밝게 보이는데 저녁에 방문되었고요. 자세히 오늘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자리에 안내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성재 셰프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아본 정보로서는 이 셰프님께서는 2015년 이상 전에 미국에 계셨던 것 같고, 미국에 있는 골든 브루에서 요리 학교 다니신 다음에 베버리 힐스에 있는 우라사와라는 데에서 일을 하셨다고 정보가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을 때 스카우트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게 된 다음에 2015년에 모스 샌프란시스코를 오픈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그거를 문 닫고 2017년 10월 달에 강남동에 모스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원스타 받고 2020년에 투스타, 2022년에는 이제 미슐랭 3스타 받았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셰프님이십니다. 자, 메뉴판을 구경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녁에 식사 코스가 32만원입니다 첫 번째 웰컴 드링크 청귤 귤 콤부차, 상큼한 귤 맛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샴페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한입 열인데요, 동해안 단새우 감자 샐러드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김은 화덕에서 구웠다고 하셨습니다. 포테토 샐러드 느낌이 나면서 바삭바삭한 김이랑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번 나오는 요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맛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봄나물과 허브, 현미식초 발효시킨 머랭 위에 다시마 잼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자, 화덕에서 장시간 구운 당근 토마토 가지 위에는 올리브 오일 잼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잠깐만 사모님, 왜 자꾸 혼자서 먹어? 아이, 블루투스, 와이파이, 리모컨. 자, 한우 타르타르입니다. 한우 타르타르 위에 그레졸라 직접 만드셨다고 했고요, 그 위에 프랑스산 사모 트러플을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사모님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입이 크지 않아서 한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한입에 오빠 무조건 들어가. 아니 어우, 트러플 향. 자, 이것이 모스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입니다. 전복 타코 유바로 감상, 안에는 이제 전복, 시소, 감태, 데운 라임 죽입니다. 겉대 부분은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굉장히 촉촉한 찐 전복 같은 느낌인데요, 그것도 온도가 있으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이 요리 먹었지만 이날 특히 더 맛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사케가 나왔습니다. 유키만만라고 해서 여기 또 사케가 나오네요.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스무스하네. 스무스 like butter. 자, 여기서 또 일식이 느낌이 나오잖아요. 깨뚜브인데 안에 성게알이 들어갔고요, 갓소다시로 만든 소스, 여기서는 와사비라고 부르지 않았고 고추냉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보통 일식에서는 고마도우프라고 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런 요리도 나오는 거 보면, 안 셰프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자기 가게는 어떤 미슐랭 쪽에서는 이노베이티브 한식이라고 불렀는데 자기 요리를 어떤 장르에 딱 고정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일식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메라는 생산자의 꼬뚜디론 와인입니다. 다 더전 밀크스라고 해서 지리산 백합 밀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반 밀보다 향이 강하다고 하셨고요. 고추장과 다마린드 소스로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엉 케이크 같은 건데 나중에 나오는 코스를 한번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중간에 약간 이카시무처럼 재미있는 건데요. 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하와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셨는데요. 올리브오일, 발사믹 소스, 안에는 구운 키노아 들어갔다고 했어요. 페르 에피스가 만드는 프랑스 상세르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옥돔 요리가 나왔습니다. 옥돔 잔작 구이, 산천포산 옥돔을 화덕에 구웠다고 하셨고요. 죽순이 안에 들어가 있고 껍데기부분은 유바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요리는 박달대게와 오스테라 캐비아를 주셨습니다. 화덕에 구운 박달대게, 원추리 나물 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이게 맛있는 건 입에 좀 크게 들어갔을 때 맛있죠. 진짜 빛나게 오늘의 베스트. 에이, 왜 그래? 아니, 오빠가 진짜 딱 좋아할 맛이야. 좋아하긴 하지. 좋아할 맛이라서. 오늘 베스트인데? 먹어도 된다고? 잠깐만, 이거 약속을 해줘. 이거 먹었다고 다른 거 뭐 해달라고 하지 마. 안 한다니까. 아, 위험해. 진짜 맛있다. 심각해. 진짜 베스트 원 바이트 중에 하나야. 오늘은 사실은 다 맛있지만 아까 전복? 크탐의 이거야. 아,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 지금까지 오늘의 베스트. 이 캐비아랑 낙뇨나 또 이 샴베랑 눈물 흐려. 아, 너무 맛있다. 이게 뭐야? 자, 아까 보여주셨던 우엉 케이크 소스는 우엉 껍질 우린 차라고 하셨어요. 자, 메인 코스 한우 체크 듬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소스는 복분자와 블랙 올리브 소스 삼나물 올라갔고요. 두 가지 소스 찍었었습니다. 자, 참외 소르베 나왔습니다. 자, 슈가 나왔습니다. 안쪽에는 다시마 크림과 잼, 다시마 아이스크림, 아래쪽에는 카카오 닙스, 그럼블, 트루기름, 위에는 감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약과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표정 하지마.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날도 역시 대만족을 해서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서는 저녁에 32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둘이 갔을 때 64만원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맛있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한국에 있는 미슐랭 스타 유일한 가게라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쪽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게인 것 같아요. 이날도 여러 가지 새로운 메뉴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고 재미있게 와인 페어링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식으로 아, 이래서 정리가 필요한구나 라는 걸 느껴서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기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이해 어려운 가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하시면 미리미리 이해하시고 다녀오시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런치로 봤을 때는 가격이 인터넷에서 21만원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제 저녁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런치로 가시고 만족감이 주는 느낌이 난다 뭐 하시면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